외상 판매직 하고 있고 거의 일주일에 세네 번씩 라이브 클럽 하고 있었는데 고깃집을 하면서 주말에는 다이소에서 알바하고 있어. 다이소? 예. 많이 앨범을 내오면서 근데도 아직 큰 성과가 없다 보니까 무대가 없어요. 무대가 정말 없고 방송 출연은 사실 거의 하지 안 못했고요. 방송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로 했는데. 너무 어렵고 무섭게 앨범을 발매해도 일단 인지도가 전혀 없고요. 루나플라이라는 팀을 아시는 분도 많이 없었고 더군다나 그 팀 안에서 제 이름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. 그 노래는 아시지만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저라는 거를 아예 모르세요, 사람들이. 뭐 히트곡이 있고 하지만 얼굴이 안 알려졌잖아요. 네. 나름 한다고 이제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건 음악이에요. 그래서 제 스스로의 되게 좀 도전이자 꿈 같은 그런 무대입니다. 저는 할 수 있는 거, 하고 싶은 건 음악뿐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 반짝하고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좀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저에게는 제 음악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, 요거는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도전해봐도 되겠구나. 나 같은 사람들한테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해가지고. 잘했어. 너 진짜 잘했어. 와, 너무 잘했어. 영아, 잘했다. 울면 안 되죠. 도전하는 거를 해보고 싶었고 여기에 와서 그게 실현이 됐고요. 네, 지금은 되게 많이 행복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행복한 음악을 이제는 할 수 있지 않을까.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, 여러분.